늦지 마세요.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얕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병원 자료니까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유튜브 실제로 한 말 저는 이런 얕잘 그릴 때 알아서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이 나셔도 됩니다. 아, 난 내가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지. 3일 동안 쉬려고 일부러 정지당한 게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3일 쉬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왜 해명 방송이 되는 거냐고 자꾸. 이틀 전이죠. 5월 29일 수요일에 제가 9년 전 그렸던 비뇨기과 시술 안내 그림을 방송 화면에 띄웠었고 정지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술 안내 그림일 뿐이야. 진짜 괜찮다니까. 구글에 비뇨기과 시술 쳐봐요. 라고 이제 저는 말했었고요.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조용히 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성적인 뉘앙스를 띄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건전하게 소개하면은 유쾌하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치지직 관계자분께서는 앞으로 건전한 방송 부탁드린다는 안내를. 치지직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즐겁지만 건전한 방송 잘 아시죠? 웃음 웃음? 나 치지직에 찍힌 거 아니냐고! 그건 이제 파트너 자리 없다. 안 돼! 그렇다는 것은 이번 사태는 순전히 유콘 잘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순전히 저의 잘못으로 장르 상관없이 거시기가 노출되면 안 된다는 규정인 것 같더라고요. 19금을 걸더라도 그 부위가 완전 노출이 되면 19금 걸어도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읽어보니까 그냥 거시기를 들고 오는 건 아무튼 안 돼. 거시기 그림은 나오셨던 거지. 아, 유콘의 외주는 세상에 공개되면 안 되는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지전 먼지들의 19금 걸자는 조언은 왜 무시하셨습니까? 아, 저는 병원 그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9금을 걸었어도 정지는 맞다니까? 먼지 말대로 19금 걸자고 했어도 정지를 당했어. 그것보다는 당당하게 이게 왜 19금임 하다가 얻어맞은 이 상황이 오히려 모두에게 일벌백계로 보이지 않았나. 유콘이 사례가 돼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대놓고 들고 나온 일이 없도록 제가 큰 벌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간판에 대놓고 걸진 않잖아요.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은 무슨 외과 이렇게 사진이 걸려있어. 저 정도는 괜찮나 했는데? 아니었다. 아니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저는 그저 이제 유콘의 첫 외주는 좀 이런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음란성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가려가지고 그때 그렸던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썰을 더 풀 예정이었었는데 19금 걸어도 이거는 규정상 안 된다고 하니까 유콘의 첫 외주 썰은 이제 미궁으로 더는 세상 밖으로 가져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더 풀지는 않을 거고요. 유콘의 첫 외주는 세상에 공개되면 안 돼요. 치즈집 쪽에서 경고를 해주셨더라고. 제가 갑자기 방송이 꺼졌는데 그로부터 6분 전 주의가 왔었습니다. 19분에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문제는 제가 OBS를 보고서 방송을 떠들고 있느라고 알람 반짝반짝거리는 걸 못 봤어요. 크롬창을 보고 있었으면은 인지를 했을 텐데 히히 이 저 거시기가 제가 그린 거시기입니다 이러면서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치즈집 관계자분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아, 이 사람 정말 경고를 보내도 말 안 듣는 무대뽀야 라고 생각해주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이 방송하느라고 집중을 해서 경고를 못 봤구만 이라고 좀 참작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하면 시야가 좁아서 제 시야가 요렇게 그 옆에 크롬창에 요만하게 이렇게 그 경고가 들어온 거를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방송을 할 수 있었고 갱생 유콘으로 앞으로 더 성실히 규정을 지키는 멋진 유콘으로 방송을 열심히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명 세 줄 요약. 1. 나는 변태다. 2. 잘 그렸다. 3. 정지 먹었다. 어쩔 건데. 아니라고 이상하게 욕하지 마세요. 저거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유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저 하라고요? 자, 그랜저 하겠습니다. 두부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밍밍하고 건전한 맛이군요. 앞으로 다시는 불건전한 콘텐츠로 정지받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